어떤 이유에서든지 과거의 기록을 조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데이3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데이3인데 여기서 D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데이1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액이 제로가 아니라 이것이 100이었다고 과거의 어떤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죠. 그 목적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과거에 지금 현재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과거의 기록을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도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과거의 기록 이 해시 코드를 바꾸게 되면 데이터가 바뀌게 되잖아요. 데이터가 바뀌니까 산출되는 이 코드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D3에서 유효한 SHA 코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자기가 위조한 장부에 해당하는 어떤 해시코드 블럭을 만들어내고 그 블럭에 포함되어 있는 SHA256 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2 이것도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바뀌니까 이것도 같이 또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이것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또한 블럭을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블럭을 과거의 어느 하나의 장부에 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모든 블록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블록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바꾼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블록들을 마이닝, 채굴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일이냐는 거죠. 지금은 하루로 세 번으로 끝났지만은 10분 단위로 된다고 하면은 10분 단위로 이것이 발행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3일 전이면 장부 마이닝을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몇 개 되나요? 3,000개 정도의 마이닝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과거의 기록을 변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리버스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